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마동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다녀갔다. 전셋값이 올라서 이도수는 자주 이사를 했다. 손수레에 이부자리와 장독을 싣고 마장쇠가 끌고 마차쇠가 밀었다. 마동수는 동네 복덕방이나 우편배달부, 야경대원을 수소문해서 이사 간 집을 찾아왔다. 마동수는 소고기 2어근이나 고등어 너댓 마리를 들고 왔다. 쌀 반가마니를 지게꾼에 지어서 온 적도 있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이도수는 밥상을 차려주고 나서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마동수는 약초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는데 이도수는 남편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마동수는 기침을 쿨럭이며 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기침을 쿨럭이며 갔다. 기침 소리는 묵어서 몸에 붙어 있었다. 마차새는 그 기침 소리를 아버지가 오고 가는 소리로 알았다. 마차새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 12월 25일에 마동수는 새벽 4시에 집에 왔다. 이날은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이었다. 새벽에 대문 흔드는 소리에 마차새는 잠이 깼다. 옆에서 자던 어머니가 돌아 누웠다. 마차새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이도수는 또 돌아 누웠다. 대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쿨룩거렸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추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술냄새가 났다. 마동수는 식은 녹두지짐 몇 잔과 땔나무 한 묶음을 들고 있었다. 마동수는 녹두지짐을 내밀면서 말했다. 식었다. 데펴 먹어라. 라면서 마동수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건넌방은 불김이 없었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들고 온 땔나무로 건넌방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아궁이가 연기를 토해내서 마차새의 눈물을 찔끔거렸다. 아버지는 왜 집에 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아버지는 왜 집에 오는 것일까? 그두 가지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다. 마차새는 그 어느 쪽도 알수 없었는데 그두 개의 의문은 한 개의 의문인 듯 싶었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헤집고 다니는 세상의 가장자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가장자리를 넘어서 저쪽으로 아주 건너갈 것인지를 망설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마차새는 짐작했다. 마지막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마차새는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모로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마차새는 요 밑으로 손을 넣었다. 밖바닥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었다. 숨을 쉴 때마다 주름진 턱 밑이 벌컥거렸다. 마차새는 그턱 밑살이 무트로 끌어올려진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저녁에 어디서 구했는지 아버지는 돈이 든 봉투를 마루 위에 내놓고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초저녁의 어스름 속으로 걸어갔다. 보름 후에 아버지는 다시 집에 왔다. 아버지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다. 민물게장이다. 남쪽에서 가져왔다. 귀한 거다. 밥에 비벼 먹어라. 그날 아버지는 마차새를 데리고 이발소에 갔다. 동네 국민학교의 군내 이발소였다. 마차새는 아버지와 나란히 이발의자에 앉았다. 거울에 비친 두 얼굴이 똑같아서 마차새는 흠칫 놀랐다. 어디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 그늘까지도 두 얼굴은 닮아 있었다. 마차새는 헤어날 수 없는 사슬에 옥죄이는 느낌이었다.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은 비어 있었고, 운동장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내리는 빈 운동장이 이발소 거울에 비쳤고, 그 위에 닮은 얼굴 두 개가 떠 있었다. 거울 위쪽 벽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서양 여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발사가 가죽 뒤에 면도칼을 문지르고 아버지의 의자를 뒤로 젖혔다. 아버지의 턱 밑이 거울에 비쳤다. 후골은 잔주름에 덮여 늘어졌고 수염은 끄트머리가 바스라져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턱 밑이 벌컥거렸다. 그때도 아버지의 턱 밑은 무트로 올려져서 벌컥거리는 물고기 아가미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숨이 가르릉거렸다. 뒤로 젖혀진 아버지의 머리 너머로 빈 운동장의 어둠이 내렸고 저무는 마을에 불이 켜졌다. 마차새는 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릴 것 같은 조바심을 느꼈다. 그 조바심에는 사슬을 끊으려는 충동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때 마차새는 알지 못했다.